안녕하십니까.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하게 스마트업 홍주인 뉴스 TV 주간 헤드라인 성국어 공시록 뉴스의 전용식 체인턴입니다. Hello, smart world, smart smarter. 홍주인 뉴스 TV weekly headline in three languages. This is 전용식 체인턴 to 공시록 뉴스. 고니치와 스마트나 세카이 스마토니 스마트 업부 홍주인 뉴스 TV 주간 헤드라인 상가국어 부츠부츠 뉴스니 전용식 체인턴です. 11월 둘째 주 헤드라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Let's start with the headline news for the second week of November. 11月 2週目の headline newsを始めます. 한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9개월이 넘었습니다. It's been more than a year and 9 months since South Korea saw its very first case of COVID-19. 韓国で初めてのコロナ19感染者が出てから1年9ヶ月が過ぎました.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당국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ow, with more than 70% of the population fully vaccinated, the authorities are preparing for a gradual return to normal life. 국민의 70% 이상이 왁쿠친 접종을 완료する 中, 당국은 조조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1단계는 11월 1일, 2단계는 12월 중순, 마지막 3단계는 1월 말에 시작됩니다. The recovery to normal life will be carried out in 3 phases and 6-week intervals. The first phase will begin on November 1st, the second in mid-December, and the final phase in late January. 日常回復は 6週間おきに 3回にわたって行われる予定です. ステージ 1は 11月 1日, ステージ 2は 12月 中旬, 最終 ステージ 3は 1月 末に始まります.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24시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고위험 시설에는 유흥시설과 헬스장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Under the first phase, all facilities except for those considered high-risk will be able to operate 24 hours a day. High-risk facilities include nightlife entertainment facilities and fitness centers. 第1段階では、後期圏施設を除くすべての施設が 24時間営業できるよう強化され、 後期圏施設には、遊興施設とジムが含まれます。 하지만 이 고위험 시설들 또한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But they will still be able to open until midnight. しかし、これらの high-risk 施設も 夜の 12時まで 営業することが 許されます. 이 같은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를 소지하거나 최근 이틀 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A vaccine pass will be required for this high-risk facility to prove that people have been fully vaccinated or have tested negative for COVID-19 in the past 2 days. このような高リスク施設を利用するには、ワクチン接種が完了したことを証明する、ワクチンパスを所持するか、最近2日以内にコロナ19検査で陰性判定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유무를 따지지 않고 10명 이하의 인원이 모이는 것은 허용됩니다. Private gatherings will be allowed nationwide for up to 10 peopl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are vaccinated. 私的な集まりは
全国的にワクチン接種の有無を問わず10人以下の人が集まることが許されます。그러나식당과카페에서는모임인원안에백신미접종자가4명을초과해서는안됩니다. However, in restaurants and cafes, no more than 4 unvaccinated people will be allowed per group. 시카시인쇼텐야카페데와아츠마리노닌즈니와크친노미세슈샤가4인노코에테와이케마센또한100명이상의인원이참석하는행사에도참가자들은백신접종완료를증명하는백신패스를소지하거나최근이틀내에코로나19검사에서음성판정을받아야합니다. A vaccine pass will also be required for events with more than 100 people, proving that attendees have been fully vaccinated or have tested negative for COVID-19. また100人以上の人が参加するイベントでも参加者はワクチン接種完了を証明するワクチンパスを所持したり、最近2日以内にコロナ19検査で陰性判定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11월1일부터우리가위드코로나지금실시를하고있잖아네자우리체인턴위드코로나뭐정확한뜻이뭔지알고있나네위드코로나는2020년대초부터전세계로확산된코로나바이러스팬데믹이장기화되면서최근에대두되고있는새로운개념입니다코로나19의완전한종식을기대하는것보다는그에대한인식과방역체계를바꿔코로나19와의공존을준비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말입니다공존그렇지그래사실어찌보면코로나19바이러스가그완전퇴치가힘들잖아그렇기때문에사회적거리두기에이제지친국민들의일상그리고무엇보다경제회복을주안점으로두는데사실결국에는확진자수를억제한다는것보다는이제치명률을낮추는새로운방역체계로서의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라는얘기지 기지네그렇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백신이속속개발되고각국에서접종이시작되면서코로나19종식에대한기대감을높였는데요하지만델타감마등의변이바이러스가잇따라출몰했고심지어는백신접종을완료했음에도감염이되는돌파감염사례가이어지면서일각에는위드코로나를주장하는목소리가힘을얻었습니다우리나라의위드코로나방역체계전환에대해서정은경질병관리청장은거리두기조정예방접종률방역조치의수위에따라확진자규모는계속변할수있는상황이다라며그걸어디까지감내하고감당하면서단계적으로일상전환을할것이냐에대한결정의문제다라고입장을밝히기도했습니다그래맞아그실제로영국이나이스라엘같은나라는높은백신접종률을기록하고있잖아네그런데도그나라들은이제더이상은지속가능한기존의방역이수칙이아니면조치가더이상은불가능하지않겠다라는판단을내렸어사회적거리두기와관련된그방역지침을이제지금완화하고있는추세라는거지근데이에따라서또역차별이냐이런얘기도나오고있습니다지금우리가체육시설같은데를들어갈때보통백신패스라고해서백신을맞은것을증명하는것을보여줘야되잖아요그래서오히려백신을안맞은사람들은오히려못들어가는거잖아요그래서그역차별이냐아니냐에따라서요즘에또이것도문제가되고있습니다그게뭘문제가되나백신맞으면되잖아아그렇지만안맞은사람들도있어요안맞은아니안맞은사람들이면은본인들다맞으라는뜻이겠죠아니본인들스스로조심을해야지방역수칙이라는것이뭐야다른사람은아본인의건강도건강이지만나의가족들그리고더불어서같이사는그사람들의건강을같이우리가염려한다는그런의미잖아그런데그런다중시설을이용하는때출입하는데당연히그거는최소한의조치주사한방은맞고가야되는거아니야
그런가요? 단지 뭐 마스크만 쓰고 가서 뭐 모은다고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하지. 아무데다나 역차별이라고 갖다 붙이면 다 역차별이야. 그게 본인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지킨 다음에 주장할 수 있는 게 역차별 아니야?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이 걱정과 기대를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침체된 시기를 벗어나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아직 걱정이 많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1일부터 4일까지 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486건이나 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흥업소도 아직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호객행위, 예, 그러한 호객행위가 펼쳐지고 있다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인 만큼 우리 모두가 방역 조치에 대한 위반이나 편법만큼은 없기를 예, 바라는 마음으로 홍준희 뉴스 주간 헤드라인 3부가 궁시렁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궁시렁 뉴스의 전용식 체인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사유나라. 뭐? 다시 해봐. 뭐? 바이바이. 무식? 무식 용식. 아, 진짜. 아니 계속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 지금 위드 코리아가 뭐예요 계속. 조크야. 조크. 아니 조크 아니더만 진지하게 하는 거네. 나 진짜 부끄러운 건 제목이에요. 아 진짜 부끄러워. 얼굴 빨개지게.